아,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버스를 개발한 유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경기고등학교 재학생이고요. 올해 3월부터 연세대학교 글로벌 유학공학부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예. 아, 그리고 저 발표를 들으시면서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시고 싶은 질문 같은 거 적어놓으시면 예, 아무튼 예, 그 서울버스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버스는 이제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버스의 기본 노선 정보랑 언제쯤 도착할지 예상 시간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것이 서울버스인데 최근 들어서 제가 서울버스2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기존에 이렇게 생겼던 거를 이렇게 한 바꾼 적이 있거든요. 예. 네,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 보시면은 제가 이것도 바꾸면서 제가 되게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거거든요. 사실 서울버스가 제가 맨 처음 만들 때 별 생각을 안 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서울버스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만들었다고 해서 이 학생은 모바일 전문 개발자일 거다, 뭐 예전부터 뭐 아이폰 나오기 전에도 뭐 윈도우 모바일 개발했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프로그래밍만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 하게 된 계기가 그 초등학교에서 학교 홈페이지 공모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공모전에서 제가 이제 반 대표로 반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는데, 거기서 홈페이지에다 이제 그 당시에 뭐 카운터 이런 게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넣으려고 보니까 막 CGI 막 이런 거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프로그래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회원제 게시판도 넣고 싶은 생각이 막 있어서,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프로그래밍이란 게 있다는 걸 알아서 그때부터 웹 프로그래밍이죠. 그걸 시작으로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이런저런 플랫폼을 했던 건데요. 아무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2009년에 한국에 아이폰이 출시된다는 소식을 딱 듣고, 아, 그러면 뭔가 한번 만들어볼까? 그래서 뭘 만들어보지 했어요. 그러고 시간은 진짜 그냥 별 생각도 없이 그냥 평소에 제일 많이 썼던 휴대폰에서 기능 생각해보니까 그 1577-0287이라고 그 ALS로 버스 도착 예정 시간 알아보는 그런 서비스가 이미 서울시 존재했었는데, 그걸 제가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폰에서 쓰면은 막 앞에 이렇게 귀찮은 안내멘트 다 없애고 한 번에 다 이렇게 쉽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간단하게 진짜 그냥 버튼 막 대충 대체하고 해서 만든 게 이런 거였거든요. 왼쪽에 보시는. 근데 이제 이걸 만들고 나서 막 여러 자리에도 쓰고 또 다른 분들 발표도 듣고 하면서 제가 되게 느낀 게 많았어요. 아, 뭔가 발전을 좀 시켜봐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발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되게 발전됐죠. 예, 저 되게 시야도 넓히느라 노력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만든 프로그램이 또 물론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숫자도 많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뭔가 형태가 갖춰져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그냥 뭐 지자랑은 아닙니다. 그냥 만들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심으로 인해서 뭔가 인스피레이션이니까 뭔가 영감 얻을 수 있고 그런 생각에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2004년이면 제가 몇 살인가? 6학년 1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 정도네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었던 건데요. 이게 뭔 프로그램인지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음악 재생을 하면 이거 가사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만들기 전에 알송 아시죠? 그것도 이런 기능 하잖아요. 뭐 근데 그거 보기 전에 만들었어요. 근데 물론 좀 편의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있고 그냥 사실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프로그래밍이란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음악을 듣는데 그 음악에 뭔가 가사를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건 그냥 가사 입히는 장면인데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알송 나온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상하게 음악적 프로그램만 잔뜩 만들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다음에 사실 그 사이에도 계속 만든 게 있는데 그 뭔가 좀 대외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것들만 지금 몇 개 모았기 때문에 되게 막 예, 아무튼 이건 2007년에 만든 건데요. 중학교 2학년인가? 3, 예. 이건 그 플래시 혹시 플렉스 아시나요? 프로그램 하시는 거예요. 네. 플래시 기반의 그런 건데 음악 그냥 재생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로보드 XE 아시나요? 네, 거기하고 그 이전에 제로보드 5 베타 거기 컴포넌트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팝업 형식으로 음악 재생기 돌릴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 본 거고 이거를 제가 만들어서 제로보드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의외로. 네. 모르겠어요. 근데 좋았는데 좋아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더 만들어보자 해서 조금 더 발전시킨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음악 재생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그냥 뿐만 없는데 해가지고 음악 재생도 되고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를 직접 구성해서 사용자들하고 이렇게 다른 회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고 뭐 음악마다 댓글 달아서 의견도 쓸 수 있고 그냥 그런 기능만 대충 넣어서 올려봤는데 이 두 가지는 제가 만들다가 계속 만들고 또 그 다음 거 만들다가 되게 관심을 제가 버려서 되게 다시 한번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보고 싶은 것이긴 한데요. 예.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나니까 너무 제가 너무 이렇게 음악 재생 목적으로 만들어놓고 너무 크게 만들었다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줄였어요. 아 예, 줄이는 과정에서 제가 만들어본 게 2008년에 아이폰하고 아이폰 출시가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때 막 리스트를 그러니까 목록을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플리킹 해서 넘기는 걸 보고 제가 되게 막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플래시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플래시로 만들었어요. 그냥 대충 목록 이렇게 착 긁을 수 있게. 근데 이건 아쉽게도 영상이 없긴 한데.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 예. 제가 그전엔 애플이라는 회사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아이폰 만드는 회사? 그리고 아이폰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폰 발표를 보고 되게 감명이 깊어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다가 이제 아이팟을 보고 되게 감명이 깊어서 아이팟하고 똑같이 생긴 음악 재생기를 만들어 봤어요. 예. 사실 이거 만들면서 예, 아닙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되게 진짜 완전 똑같이 만들어 노력했어요. 클리필 돌아가고요. 똑같죠? 이거 아이팟 영상 찍은 거하고 컴퓨터 플래시예요. 아예. 예, 하여튼 요걸 만들어서 이건 이제 뭐 블로그 같은데 위젯 형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근데 제가 만들다가 또 버려진 그런 습작 제가 따라서 또 한번 해보고 싶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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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해
아이폰 한국 나온다 소리 듣고 만들게 된 게 서울 버스고요.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서울 버스 맨 처음 왔을 때 이게 맥 아이폰 개발하려면 맥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맥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대외적으로는 이제 아이폰 개발하려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맥을 샀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럴 능력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폰이란 게 나오면서 SDK라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툴이 나오자마자 저는 뭣도 모르고 윈도우에서 그걸 받았어요. 만들고 싶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부려봐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하고 한국에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제 어떻게든 해야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제 마루타 삼아서 막 거기다 맥을 설치하려고 거의 일주일 동안 진짜 막 그 뭐 해킹토시라고 하고 거기 막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막 겨우 깔아서 거기서 개발한 게 서울버스고요. 예, 아무튼 그 다음에 산 게 맥입니다. 하여튼 2009년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와서 아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방금 2010년 오면서 아이폰 조금 바뀌었는데 눈치채신 분 계시나요? 이게 여기 화면이 좀 어두워서 그런데 그 원래는 까만색 배경이었는데 까만색에서 약간 회색 그라데이션 배경이었는데 예, 그런데 그 도로 아스팔트 모양을 바꾼대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검정색 그라데이션 배경이었는데 전 그냥 그거 저하고 제 동생하고 같이 만든 거거든요. 여동생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거든요. 같이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나름 괜찮다 이쁘다 해서 만들어 올렸는데 사람들이 아이콘에 대해서 되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콘에서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바꾸려면 해킹을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근데 탈옥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막 그런데 그거를 서울버스를 쓰기 위해서 아이폰 구입하셨다는 분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되게 뿌듯하기도 한데 서울버스 아이콘을 바꾸기 위해서 탈옥을 했다는 분들 진짜 계세요. 그래서 그 왜 유명 아이폰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뭐 서울버스 아이콘 이렇게 쓰시면 서울버스 아이콘 사용자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하시는 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필요성을 느껴서 한번 확 뜯어 고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함부로 뭐 바꿀 수 없는 게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크게 틀이 바뀌어버리면 그 사용자분들이 뭔가 뭐 어디 언론 같은 데서 혹시 아이콘을 딱 보시고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딱 보고 이 아이콘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강남역에 나가서 도로를 찍어서 했습니다. 인터넷에 아스팔트 쳐보니까 이쁜 아스팔트 사진이 없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렇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뭐 프로그래밍 개발을 뭐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막 진짜 책을 막 엄청 쌓아보고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막 무슨 인터뷰를 하러 오시면은 그 뭐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을 먼저 여쭤보시더라고요. 집에 오셔가지고 아, 저 책이 없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또 이런 얘기도 막 들었어요. 이게 뇌사진인데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뭐 프로그래밍 뭐 신동이다, 막 컴퓨터 천재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되게 막 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서울버스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적으로 막 뛰어난 스킬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결국 하여튼 예, 저는 그 책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은 이유가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로그래밍 어떻게 하는지 무엇이 하는지 설명해 드리자면 뭔가 코드를 적거든요. 소스 코드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냥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언어가 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래서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언어마다 뭐 비슷한 것도 있죠. 문법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 보면은 막 문법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데 되게 그걸 보고 막 처음에 그걸 딱 보니까 딱 배우기 싫더라고요.
이게 제가 학교에서 책으로 공부하는 게 싫어서 그것 때문에 노인으로 제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스 코드를 다른 분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보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나? 샘플 소스들? 그리고 책을 보다 사실 제가 책을 아예 안 봤다는 거짓말이고요. 맨 처음에 그 웹 프로그램이 홈페이지 만들 때 사실 되게 막막해서 서점에 가서 책을 봤는데 뭐 회원제 게시판 만들기 이런 책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쇼핑몰 만들기. 그 무슨 따라하기인데? 네, 하여튼 쇼핑몰 만들기란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회원 기능 요것만 떼서 읽어보고 막 그런 식으로 봤었는데요. 처음엔 그렇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터넷을 사용을 했죠. 뭐 여러 포털이 될 수도 있고 뭐 위키피디아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소스들 같은 게 외제 소스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검색을 하면 솔직히 구글에 검색하실 때 검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로 그냥 문장으로 질문 쓰면 그냥 나와요. 그냥 뭐 How to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How to develop 아이폰 앱 이렇게 쓰면 아이폰 앱 개발하는 방법 막 외국분들이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린 것도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셔서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리고 위키피디아 적은 이유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음악 관련 프로그램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 중에 스펙트럼 혹시 막 영상이 없어서 못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음악에 따라서 시각화라고 하나? 그러니까 아무튼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은 되게 막 뭐 디지털 파괴인가 뭐 그런 거를 조금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뭔가 음악에 대해서 그런 뭐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서 보니까 위키피디아에 그런 전문 정보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깊게 이렇게 파지 않아도 검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보기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정도의 지식은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인터넷만 계속 이용을 해서 했고요. 예, 인터넷만 계속 봤다고 말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프로그래밍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못 보여드린 것들 중에 또 있을 수도 있었던 게 그 스크립트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 그대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든 프로그램도 많았다. 얘기 잠깐 사놓은 죄송합니다. 프로그래밍 하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서핑 인터넷에서 물어보고 또 아이폰 출시 같이 뭔가 새로운 제가 아이폰 출시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라고 서울에서 전만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소식 같은 것도 인터넷 통해 접하고 또 그런 거를 또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래밍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을 통해서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예전에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시절 프로그래밍 배우셨던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하나 살짝 기억하는 게 그러니까 그때는 책을 보고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로 이제 인터넷을 찾는구나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제 생각도 뭔가 인터넷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기분 아니시죠? 예, 하여튼 그렇게 만든 서울버스가요 작년 12월 어느 작년이 됐네요 지금 예. 서울버스가 아이폰이 있고 제 친구가 포팅 작업한 안드로이드 기반인데 두 개 합쳐서 어느 정도 다운로드를 이루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대충 간단하게 작년 한 중반쯤에 한 50만, 80만인가? 그 정도였어요 작년 중반쯤에 200만이라고 써있어요 어디요? 볼 수 있어? 아. 예.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스티브 잡스가 발표할 때만 썼던 저 M자를 제가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발표할 때 막 50만 이럴 때 일부러 구경해서 0.5N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정수 N으로 예, 하여튼 되게 받아주신 분들한테 감사 말씀 드리고요. 사실 지금도 일주일에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버스는 지금 수도권 지역만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전국화가 제 목적이에요. 네, 근데 전국화 하면 그것 중에 하나 혹시 지금 이거 녹화한 거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아, 그럼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 못 드리고 아쉽네요. 네. 하여튼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버스라는 이름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긴 한데 네, 하여튼 어느덧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일단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제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일단 제가 되게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뭔가 영감을 많이 얻으셨으면 하고요. 또 저한테 질문하신 거로 인해서 지금 들은 거에 한 배로 더 막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